2559년 3월 법학형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사경은 6페이지 둘째 줄 제일 밑에 두 번째 글자 국명이구요 하는 거기서부터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리불에게 세존께서 수기를 주는 장이다 그랬어요. 사리불 수기장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장문으로 설명을 하고 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개송으로 압축해서 또는 또 부연 설명하면서 시형식을 통해서 이제 개송으로 설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글자를 쓰고 또 한자 한자 분석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부분 부분은 아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 스토리 같은 데 대해서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앞에서 부처님이 아주 훌륭한 이제 법화경의 종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리불이 이제 깨닫고 사리불은 부처님 당시 제자 중에서는 제일 가는 제자입니다. 첫손가락 꼽히는 제자예요. 사리불을 보통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사리불을 안 치고 가섭존자를 치죠. 그 다음에 가섭존자 다음엔 아란존자를 치고 이렇게 이제 대를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건 경전상에서는 사리불을 제일 이제 우수한 제자, 상수 제자로 그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보면은 사리불이 이제 성불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수기하는 내용을 제일 앞에다 갖다 뒀습니다. 그래서 수기장을 이제 그 한 장 뒤로 넘겨서 그 5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리불 수기장인데 장문으로 설하다. 그 다음에 사리불하여 미래세. 사리불하 그대는 미래세. 앞으로. 과 무량 무변 불가사의 급하야. 무량 무변 불가사의 급을 지나서 앞으로 수 없는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람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단순한 소견으로 보면은, 뭐, 80, 90 살다가 또는 뭐 100살 정도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은 안목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 싫다고 해서 부정하고 또 좋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더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일생을 보더라도 지난 밤 죽음과 다름없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그 뭐 과거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전혀 그 의식이 없어요. 깊은 잠에 들어있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깨어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어제에서 보면은 오늘은 이제 미래가 됐겠고, 오늘에서 보면 어제는 이제 과거가 됐겠고, 또 오늘에서 이제 내일로 보면은 내일은 미래가 되고, 오늘은 현재가 되고, 이런 것을 쭉 우리가 그 정도는, 뭐 잠결해서 잊어버렸다 손치더라도 또 깨어나면 기억 어지간히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식물 세계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그 짧은 상식으로 아는 것이고 깨달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니 미래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서는 무수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전생 연구, 서양 사람들이 이제 전생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제 뭐,
전생에 어떻게 이제 어디서 누구로 살았다 하는 그런 그 기록들을 조사해가지고 그 그런 이제 과거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기록한 그런 그 사건들이 뭐 수만 종류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것만 그 취미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케네디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뭐 등등 그런 또 그 전생을 찾아서 하는 그런 책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이제 중생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할 뿐이고 경전상에서는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확연히 이제 알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우리 불자들은 명확하게 뭐 어제같이 그렇게 기억하고 내일같이 상상하고 그렇게까지는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무량무변 아성 불가사의 겁을 지나서 과 공양 약간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정법을 봉지한다 바른 법을 바른 이치 모든 생명의 실상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치 그게 정법입니다. 그런 그 정법을 우리가 잘 받들어 가지고서 보살 소행 지도를 보살이 닦아야 할 길을 구족해서 그리고는 마땅히 부처를 지을 것이다. 그때 이제 그때 부처의 이름은 호가 화광열애 화광열애다. 그리고 이제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이건 이제 모든 부처님에게 열 가지 그 이름이 따르는데 그것은 이제 덕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명함에 직책이 뭐 열 가지 스무 가지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명예 뭐 이사 뭐 명예 회장 무슨 뭐 명예 뭐 해가지고 뭐 박사도 몇 개나 되고 등등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오래 살면 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고 부처님은 이제 수행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갖춘 덕이 이렇게 열 가지 이름으로 표현된 것이 열애시포입니다. 참 이게 이제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리불도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되면은 이렇게 열 가지 이름으로 표현할 정도의 완벽한 부처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해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일단 쓰기 전에 다음 줄 치성이라고 하는 그 석자까지 한번 같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기국 이구요, 국명 이구요, 기토 평정하야 청정 음식하며 안은 풍락하고 천인 치성하며 거기까지. 요건 이제 국명은 이구요. 그때 이제 어느 나라에든지 나라에 태어날 거니까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구라고 하는 나라다 이런 말입니다. 떠날 이자 떼구자 모든 때가 다 떠났다. 번뇌와 부정부패 무슨 사기협잡 이게 전부 떼예요. 떼구자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뭐 요즘에 새로 그 총리 된 사람이 부정척결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은 좀 이제 과하게 하는지 상당히 그 어떤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과하게 한답니다. 뭐 엄청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을 그렇게 이제 부정이 있는 사람을 이제 색출해 가지고 퇴출시키고 뭐 형무소에 보내고 또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니까 부정 저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 눈에 가시 같은 거야.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그 한 푼 두 푼 낸 세금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는 거
100번 그 철퇴를 맞아도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놈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 잘못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식으로 그 간다고요. 그래서 참 중생들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짓 하면 계속 나쁜 짓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 쪽으로 흐르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떼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부정부패, 사기, 협잡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전부 떠난 나라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토가 평정하다. 그 땅은 평정하다. 편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저기 그 여행 채널 그 TV 중에서 여행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세계 각 나라가 다 소개되지만 특히 이제 미국 걸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찍은 거야. 그 지역을 찍으면 그 지역에 대한 그 내력, 역사, 그 또 출신 인물들 이런 것도 다 소개하는 그런 그 프로인데 내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끝없이 펼쳐진 그 평원, 아득하게 끝을 모를 정도로 펼쳐진 평원, 그냥 뭐 사막이냐, 뭐 사막도 아니야, 초목이 아주 무성해, 그런 데는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그런데 또 위에는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지만 또 밑에는 또 뭐 석유라든지 온갖 광물이 또 많이 그 있어. 사람 사는 데는 또 그런 게 필요하니까 뭐 속에 광물이 있고 석유가 있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농사 짓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부럽더라고요. 참 그 아주 우리나라는 너무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그리고 치열하게 각축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제 영악해지고 서로 자기 것 챙겨야 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이제 평정하다, 평평할 평자, 바를 정자 사실 반듯해야 되거든요. 청정 음식하면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면 골짜이고 산이고 높고 막 그냥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강이고 참 그 넓은 땅 하나 없어가지고 참 그런 게 문제죠. 청정 음식이라 깨끗하게 아주 청정하게 잘 꾸며져 있다. 장엄되게 꾸며져 있으며 안온 풍락이라 그래서 편안하고 안은이나 안온이나 같은 뜻입니다. 안온이라고도 쓰고 안은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편안하고 아주 풍락하다라고 하는 말은 풍족하다. 그 생산물이 많고 해가지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즐기고 천인이 치성하다 그랬어요. 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상 이야기가 아니고 천상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는 그 사리불이 성불해서 태어날 나라니까. 근데 그 나라에 천인이 치성하다라고 이렇게 한 말은 이 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 보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선천적으로 선량하고 이미 예지를 잘 지키고 육바라밀을 잘 닦고 십선을 잘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그야말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치성하다. 아주 성하다 이 말이야. 치자나 성자나 같은 뜻입니다. 아주 많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치성하죠? 착한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이건 뉴스를 본다든지 무슨 뭐 그 신문에 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이. 근데 착한 사람은 소개가 안 돼서 그렇겠죠. 아마 그게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아무래도 착한 사람이 더 많겠죠 뭐. 근데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뉴스를 그렇게 타는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희망은 착하게 사는 것이 희망이고 그러니까 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치성하다.
그래 이제 천인지성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제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적인 그런 그 나라죠. 요걸 일단 쓰시겠습니다. 국명 이구. 나라 이름은 이구고. 화엄경은 아주 환한데 또 법화경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있어서 참 오히려 재밌고 이해가 더 쉽죠. 국명은 이구요. 떠날 이자 때를 다 떠났다. 더러운 것, 부정부패 이런 것을 다 떠났다. 그런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들 짓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하도 작은 거니까 큰 대자를 갖다 떠 앞에다 놓고 하죠. 중국은 또 이제 저 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이다 해서 이제 예, 또 가운데 중자를 떠 놓고 일본은 또 이제 예, 태양이 뜨는 근본이다 해가지고 일본이다 떠고 국면 이고요. 기토 평정하여 그 국토가 그 땅이 평정해서 평정해서 청정 음식하며 청정 하나. 꾸밀 식장이다. 장식한다 할 때. 아는 풍락하고 편안할 안자 편안할 은자 폭락하고 술로 올라가 풍성할 풍자는 또 글자 모양도 풍성하게 생겼어요. 한자는 그 만들어진 유래를 잘 살펴보면 그 뜻하고 상당히 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인치성이다. 참 좋은 말이네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예. 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천인이죠. 천인치성이라. 불이 활활 탈 치자요. 예. 천인치성이라.
이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뭐 등등 다 쳐가지고 사경하는 이 일이 제일 첫 손가락 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앉았으면은 재미있고 유식해지고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의 뜻을 쓰는 동안에 천천히 쓰게 되니까 또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천인치선. 그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을 문사수 삼해라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듣고 생각하고 닦는다 말은 그런데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경전을 읽거나 배우거나 그 다음에 설법을 듣거나 하는 일을 문이라 그래요. 들을 문자. 그 다음에 사, 생각사자인데 그 듣고 보고 읽고 한 그 내용을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깊이 사유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속으로 이런 이친가 저런 이친가 우리 삶 생활하고 연관시켜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 닦을 숫자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예를 들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반복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생활에 옮겨서 실천하고 그 글자 석자로 표현이 돼요. 문사수. 들을 문자, 생각사자, 닦을 숫자. 문사수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중 이제 읽겠습니다. 유리 위지에 유팔교도 얻은 황금 위성하야 이게 기척하며 거기까지 유리로 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리로 땅이 되면 이게 좋은 건가 뭐 안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칠보 가운데 하나가 유리입니다. 이 옛날 그 요즘 만든 유리가 아니고 광산에서 캐낸 광물질의 유리니까 나는 이런 유리는 사실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칠보 가운데 일곱 가지 보물 가운데 한 가지니까 아주 귀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유리로서 땅이 되고 유팔